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정겨운 시골 동네. 그곳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째 작업이 잘 되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코노츠. 하나씩 알. 딱 봐도 장인처럼 보이는 아버지. 이 만화 촐라구리다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만화장인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켜준다는 내용이라던가. 나니 또 너만 가깝다니 온데 갓대니 신사 코멘토 스텐다요 테메. 오마에와 코노 이에노 아토스기 9代目になるべき 才能ある 男だぞ. 갓대니 기메르나 僕は 漫画家になるんだ. 아니 유서 깊은 만화 집안 아니었어? 우치 다다노 駄菓子屋じゃねえかよ. 시작한 지 3분 만에 개그캐로 전락해버리셨죠.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막가자각을 하고 있는 전통 있는 집안이었으니 재능이 있다며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였지만 만화가가 되겠다며 거절하는 남자였죠. 코코노츠 아들의 것다 탄원다소. 나루토 뺨치는 기술로 튀어버린 아버지. 홀로 가게를 보고 있던 중 손님이 찾아왔는데. 야, 또 ついたわ. 여기가 시카다 다가시네. 시골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녀 아가씨가 들어왔으니 바로 남주의 아버지를 찾아온 곳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시다레 호타루. 라고 하는 유명한 과자 메이커 집안의 딸이었던 것이죠. 근데 좀 무거워 보인다. 남주 아버지는 왜 찾아온 거야? 언뜻 개그캐로 보이는 아버지. 막가자계에선 유명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를 스카우트하러 온 여주였는데. 근데 마즈와 무스코노 아나타토 勝負してみるのもいいわね. 그러면서 우마이봉을 제시하는데. 뭐 우마이봉으로 칼싸움이라도 하라는 건가? 우마이봉은 여러 가지 맛이 있고 그중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을 만족시켜봐라 이런 거였죠. 물론 꿈은 만화가지만 막가자의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먼치킨 남주. 우마이봉을 굽는다는 천재적인 발상부터 시작해 피자, 양파 샐러드, 콤포타주 맛을 조합해 이탈리아 세트를 간단하게 완성했으니. 아니 이탈리아라니까. 여주는 남주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아버지. 아니 입맛들은 또 왜 저러냐. 상상 속에서 맞짱 한번 뜨더니 단숨에 이기 투합해버리는 이 녀석들. 막가자 관련 얘기를 나누며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으니. 이야 다가시즈키ってな 分かったけど ここまでとはね. 고고노츠, 이거 彼女にしたな. 이제는 하다하다 충매까지. 소네. 에? 데모 아타시 모 스키나 히토가 이루카라. 에? 바로 찰구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 손가락으로 남주를 가리키더니. 이거 설마. 눈기 앞을 과자 봉지에 그려진 캐릭터가 취향이라는 막가자 도쿠였죠. 아가타 솔직해 이거이. 아니 뭔 거짓 토크냐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스카우트 얘기를 꺼내는 여주였고 무려 회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를 한 것이었는데. 오헨지 聞かせてもらってもいいかしら. 야다! 망설임 1도 없는 거 보소. 오랫동안 가게를 이어왔던 전통 있는 집안이니만큼 아들이 가게를 잇기 전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 도대체 코코노츠군! 요스르니 코코노츠군이 다가시에를 쓰고 결심을 させることができれば 요산가 와가샤에 来ていただけると. 오케이. というわけで 코코노츠군 시바라크의 아이다 よろしくね. 이거 뭔가 꼬인다. 덕분에 친구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남주. 珍しいよね. こんな田舎に外から人が来るなんて. 어이 코히. 아리가토 사야짱. 이거 얼굴 붉히는 거 보니까 딱 강나오죠. 그런 뒤 여주의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남정네들이었으니 당연하게도 도내 최강급 미소녀인 여주를 칭찬 안 할 리가 없었고 그 소리에 개빡친 사야 갑자기 안대를 오지게 왔죠. 덕분에 당뇨병으로 뒤지라는 금극의 커피가 완성되었으니 그리고 그걸 깔끔하게 원샷 때려버리는 상남자 남주. 別に 무리して 私の 커피 飲まなくても 사야짱의 커피가 美味しいから 사토가 아운다요. 그러면서 미소 한번 방출해주는데 남주 너 좀 친다. 스윗하게 사탕까지 챙겨주며 가게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가게로 찾아온 여주. 대유카 호다루상 쿄모 기탄데스네. 아타리마이데쇼 요산을 우치노 카이샤니 히키이레루 타메니와 아나타오 립파나 다가시야산이 시나이토 이케나이노다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와타시타치모 나테미나이 오토나니. 이거 기정사실을 만든 뒤 막가자 가게를 잇게 한다던가. 남아다케도
安全なやつだから。うひょー。ヒトミ꺼라. 예, 죄송합니다. 여주가 말한 건 어린이용 생맥주 음료수였죠. 안에 들어있는 사탕 비스무리한 걸 넣은 뒤 물을 부어주면 리얼로 다가 맥주 같아 보이는 음료수가 완성되었으니 거기다 안주까지 싹 깔아주고 건배까지 하는 주인공들이었는데 어째 알코올 1도 없는 음료수 먹고 취한 것 같다. 뭐, 나고나졌다. 오빠나지금 비로 오까와리너무나귀엽게땡깡부리는여주술이없다고하니울질않아갑자기분위기천국노래자랑을열질않아그대로바닥에누워자버리는개진상을보여주었으니호달루상こんなところで寝ちゃダメですよ하大人って大変다음날잠깐마실을다녀온남주무더운날씨에후다닥돌아왔는데어째밖에서이상한소리가들린다조심히열어보니난다この状況무슨일인가들어보니감별에관한얘기를꺼냈으니이자진정히기기플러스쇼브바로전통막가자후가시를블라인드로감별승부하자는것이었죠というわけで今日はいろんなふがしを持ってきたわうわすげえ数さあ기기플러스쇼브요엉뚱한승부였지만막가자집아들내미의프라이드가있었던남주わかりましたこの勝負受けて立ちましょういいぞ근데갑자기양손을끈으로묶으라는얘기를꺼냈는데오로지맛으로감별하기위해손을쓰면안된다는것이었죠근데굳이묶을필요까지있냐그리고입에넣어달라는여주였으니히토미꺼라이렇게첫번째과자의맛을보는여주これは四季島のふーちゃんね아니어떻게맞췄누이어서남주도감별을보는데역시나막가자천재먼치킨남주바로정답을맞춰버립니다이후에도승부는계속해서이어지고모든문제를몽땅맞히는1층주인공들그이모자강두천이따라없었죠여기서뭔가변화구를주기로한남주였는데다음우가시는평소보다굵고두꺼운것이었으니히토미꺼라그리고변화구마저정답으로맞춰버리는여주였죠다그러보우리토상가기니있대よく仕入れてるんだ。ここまで来たら僕も負けませんよ。そろそろ決着をつけましょう。でも、もう口の中がパサパサ。そうだ。私、ちょっと飲み物買ってくるわね。待って、ホタルさん。ふがしに合うのはやっぱり牛乳よね。これ外していってよ。그렇게혼자남겨준남주그리고기대에보답하듯바로등장해주시는아버지야그래봐안오오마도호타루짱뭐そんな中に父ちゃん邪魔だったな違うからあんまりハードなプレーはやめとけよ待て親父待ってくれ과연남주는만화가의꿈을이룰수있을것인가아버지와여주는남주를점장으로만들수있을것인가지금까지다가시가시였습니다요요ですよ、よ。お父さん。今日はね、このベビーサーラーメンをね、食べてみようと思います。さあ、駄菓子のようチャンネル、始まるよ。